안녕하십니까, 신PD입니다. 오늘은 멤버십 회원분 중에 이제 이은수님 답변하기 위해서 저스트PT에 왔고요. 질문 내용은 배드민턴에 푹 빠져있는 40대이신데 재활이나 실력 향상 목적으로 좀 웨이트를 좀 배워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한번 배워보려고 왔고요. 저스트PT 도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사실 오랜만에 뵙는 건 아니고 한 몇 주 만에 뵙는 건데 저희 신PT님이 도와달라고 하셔가지고. 전 신PD예요. 신PD님이 네. 도와달라고 하셔가지고 네. 듣자마자 최대한 빠르게 날짜를 잡고 촬영을 좀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운동을 좀만 배워보고 근데 오늘은 너무 딥하게 들어간다기보다는 그래요. 전체적으로 이제 일반인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운동들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케이, 출발. 자,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손목, 이제 제일 중요한 손목부터 운동을 좀 한번 해볼 거예요. 손목 운동? 그렇죠. 그리고 전완근을 강화를 많이 하면 할수록 손목에 대한 이제 부상이 좀 완화가 되고 전완근이 많이 강하면 강할수록 조금 더 임팩트 구간에서 이제 힘이 좀 더 실리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전완근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내지에서 두 번 정도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제가 운동을 하거나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신PD님 직접 운동을 하면서 왜냐면 웨이트 경험이 많이 없으시다 보니까 오히려 시청자분들이랑 오히려 딱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신PD님이 한번 이제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꿈치와 겨드랑이를 어느 정도 모아주신 상태에서 90도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꽉 잡기보다는 가볍게 쥐어주신 상태에서 손목을 안쪽과 바깥쪽으로 천천히 돌려주실 거예요. 오케이. 그렇죠. 더 안 들어가는데? 그죠. 그 정도만 돌려주시면 아하. 돼요. 그렇게 해서 12회에서 15회 정도. 그렇게? 많게는 15회에서 20회 정도까지는 반복해주시면 되세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운동 도중에 이 리듬감이 끊기면 안 돼요. 배드민턴을 치더라도 손목을 딱 끊는 게 아니라 치고 나서 팔로우 스윙까지 들어가듯이 이 손목 자체에서 끊기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부드럽게 계속 움직여주는 그 느낌이 나게 됩니다. 너무 빨리 하진 않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팔꿈치가 또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붙여주신 상태에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손목이 약하신 분들이나 이미 다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동작을 했을 때 손목에 좀 통증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팔꿈치를 살짝 벌려주신 상태에서 아하. 팔꿈치랑 가볍게 같이 돌아가 주시는 게 좋아요. 오. 그렇게 되면 이제 전완근이 조금 타격을 덜 받긴 하는데 대신에 이제 부상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좀 안전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거 반복했을 때 전완근이 좀 느낌이 오나요? 저는 안 와요. 저는 안 와요. 그러면은 중량을 좀 올려주시는 게 좋아. 근데 저는 이제 운동 법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제가 운동하러 온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무게를 올릴 필요는 없지 않아요? 그렇죠. 무게를 올릴 필요는 다음 운동 알려주시죠. 자, 다음 운동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뭐 제가 많이 준비했어가지고 내추럴 위스트 컬이라는 손목으로 이제 컬 동작. 컬 동작. 이제 당겨주는. 상태에서 그대로 손목만 눌렀다가 다시 끝까지 올렸다. 이렇게? 그렇죠. 끝까지 올렸다가 다시 눌렀다가. 그렇죠. 그런 식으로 끝까지 눌렀다가 이쪽 구간을 이 근육이 움직이는 전완근을 움직이는 방향을 봐주시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운동을 해주시면 좋고요. 요것도 15회에서 20회 정도 두 세트에서 세 세트 정도 해주시면 좋아요. 오케이. 이거는 사실 젊으신 분들이 많이 해도 좋고 어르신 분들이 많이 해도 좋은 웨이트 들어오는 딱 남녀노소가 할 수 있는 웨이트 들어오는 준비를 좀 했습니다. 좋습니다. 같은 무게로 한번 해볼게요. 점점 올라가는. 자, 같은 무게고요. 이번에 리버스 컬이라는 이것도 네. 전완근 운동입니다. 이건 마지막 전완근 운동이고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덤벨 풀 같은 동작을 많이 해봤죠. 근데 말 그대로 리버스는 거꾸로 돌리신 상태에서 이 그대로 손목을 올려주시는. 오, 이건 90도까지만 올려주셨다가 천천히 내려주시는. 내릴 때 천천히 내려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벌리나요 이렇게? 아니요. 앞에다 놓으신 배, 상태에서 배. 그대로 90도까지 접어주신 상태로. 와. 그렇죠. 여기서 천천히 다시 내려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둘 그렇죠 와. 셋 그렇죠. 근데 사실 제가 왼손잡이라서 왼손은 가볍죠. 네, 왼손은 가벼운데 그렇죠. 오른손이 이렇게 내려가네 먼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스포츠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밸런스가 무너지는 스포츠들이 좀 많아요. 탁구, 테니스, 배드민턴, 골프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한쪽 운동이다 보니까 이렇게 한쪽은 굉장히 성장이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쪽은 더 약해지겠죠. 그러니까 이쪽만 그렇기 때문에 웨이트 같은 경우에도 내가 오른손잡이라고 오른손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밸런스를 맞춰주면서 운동하시는 게 나중에 되게 오래 쉴 수 있고 좀 더 건강하게 밸런스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자, 이제 우리 이 밴드 같은 걸 튜빙이라고 하고 이 튜빙을 가지고 운동을 할 건데 밴드. 그렇죠. 어깨. 어깨에서 제일 중요한 우리가 보통 배드민턴 제일 중요한 근육은 이제 회전근개예요. 회전근? 회전근개. 이제 회전. 말 그대로 몸에 어깨의 회전을 담당하고 있는 근육인데
보통 이 근육이 많이 이렇게 어깨가 말리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서 많이 빼거나 들거나 해서 다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자, 밴드 튜빙을 잡아주신 상태에서 얘도 똑같이 팔꿈치랑 겨드랑이에 붙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얘를 가끔 너무 열면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열지 않으실 거고 어깨를 말아주신 상태에서 들어가세요. 그래서 가동 범위를 너무 많이 당긴다기보다는 여기서 가볍게만 당겨주시면 됩니다. 팔꿈치가 떨어지기 전까지만 당겨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너무 많이 당기려고 팔꿈치를 벌어지는 동작이 나오면 안 돼요. 정확히는 팔꿈치와 겨드랑이 붙어있고 이 전완근 쪽만 이 엄지 방향 따라서 뒤로 뺀다라는 느낌으로 가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구나. 옆이 아니라 뒤로 뺀다라는 느낌. 뒤로 뺀다. 그렇죠. 팔꿈치 앞에 두시고 어깨 살짝 말아주시고. 이렇게. 그렇죠. 이 상태에서 이제 이 부위가 이 엄지손가락을 따라서 뒤로 빠진다라는 느낌만 들어주시면 돼요. 팔꿈치 고정시켜놓고 그리고 하나 둘 천천히 돌아오고 셋 팔꿈치 살짝 앞으로 넷 팔꿈치 떨어지죠. 그렇죠. 다섯. 좀 더 모았다가 가볍게 여섯.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뒤쪽에 있는 이 회전근과 운동이 들어갑니다. 그러네. 그렇죠. 하나. 많이 당기실 필요도 없고 가볍게 조금씩만 당겨주시면 돼요. 둘. 오, 이거는 확실히 여기 느낌이 온다. 뒤쪽에. 그렇죠. 이 뒤쪽에 이제 극하근이랑 소화근 쪽 이 뒤쪽에 근육이 운동을 많이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우리가 팔을 뒤로 뺄 때 테이크백 자세에서 굉장히 이렇게 쉴 때. 그렇죠. 몸이 좀 부드러워지고 아, 다칠 가능성이 좀 줄어들어요. 다른 운동으로 이제 페이스프리라고 이제 운동이 있는데 요건 이제 케이블이 좀 있어야 돼요. 아하. 케이블이 없으면 집에 뭐 기둥 같은 데다가 아까 밴드 같은 거를 걸어놓고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자, 잡아보실게요. 그냥 뒤로 좀 더 나오시고요. 네. 그렇죠. 이 케이블이 좀 여유가 있게 뒤로 좀 많이 나올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요렇게. 그 다음에, 아, 신발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에이, 더러운 거 왜 찍어? 에이. 아니야. 네, 저 들어보세요. 네, 네. 이거 버려. 아니야. 자, 아니, 신발 주세요. 자, 다리를 자, 뒤로 누워주실게요. 자, 이 상태에서, 그렇죠. 뒤꿈치를 딱 찍어서 버티는 느낌으로. 끌려가지 않게. 여기도? 그렇죠. 왼발, 오른발 높이가 다른데 괜찮나요? 자, 여기 벗어버려요. 자, 자, 이 상태에서 등 좀 말아서 고개 숙이고 어깨를 뽑아버리세요. 자, 이 상태에서 어깨 뽑았죠? 네, 뽑았어요. 이제 어깨를 냅둔 상태에서 팔꿈치만 바깥쪽으로 당겨볼 거예요. 어깨를 냅둔 상태에서 팔꿈치만 바깥쪽으로. 이렇게?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조금 더 쭉 당겨볼게요. 최대한 옆으로 쭉 당겨볼게요. 그렇죠. 더. 아, 나 근데 가슴. 얼굴까지 쭉 당겨볼게요. 쭉, 그렇죠. 고개 살짝 숙이고 뒤꿈치 버티면서 쭉. 그렇죠. 그렇죠. 다시 한번 쭉. 그렇죠. 그리고 얘를 조금 더 들어서 당길게요. 쭉. 요런 느낌으로.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팔꿈치는 옆으로만 당기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죠. 그러면 당긴 상태로 멈춰볼게요. 자, 그럼 쭉 더 당겨볼게요. 옆으로만. 그렇죠. 쭉 뜯었죠. 멈춰볼게요. 오, 힘들다. 자, 이렇게 멈추면 기본적으로 최대치는 팔꿈치가 이 어깨 손상을 뒤로 넘어갈 수는 없어요. 아. 계속 옆으로만 당기기 때문에 쭉 당기다 보면 이 어깨 손상에서 팔꿈치가 끝나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천천히. 어, 힘들다. 여기까지. 아. 얘도 똑같이 12회에서 15회 정도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두 세트에서 세 세트 정도만. 신발 좀. 신발을. 신나요? 네. 아니, 신발을 멀리 버리셨네. 네. 다음 운동. 자, 암풀다운이라는 운동이고, 요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배근. 광배근 운동입니다. 이제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라켓도 많이 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깨가 이제 상승이 있는 경우가 좀 많아요. 상승? 어깨, 그렇죠. 어깨 근육이나 관절 같은 경우가 긴장을 좀 많이 있는 경우. 특히 라켓도 많이 들고 있고. 기본적으로 라켓을 드는 운동이다 보니까 어깨에 긴장이 많이 쌓여서 이제 나중에 목이나 아니면은 두통까지 오시는 분들 꽤 있으신데 이제 그런 부상이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승모근 같은 경우에는 등 근육이다 보니까 우리가 아래로 당기는 운동들을 많이 해주셔야 승모근도 따라 내려가고 그렇게 해서 긴장을 좀 완화시켜주는 운동도 아. 좀 필요합니다. 어깨 근육 약간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운동이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점프 스매시나 스매시나 활처럼 선수들 보면 굉장히 활처럼 많이 피죠. 그렇지. 맨날 동석코치님이 강조하시는 그렇죠. 거. 네. 동석코치님도 스매시 하는 거 보면 진짜 자세가 되게 경이롭잖아요. 네, 활처럼 피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활처럼 자, 다시 한번 잡아볼까요? 자, 스매시 한번 자세를 잡아볼게요. 스매시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일반인분들은 보통 요 정도 펴지는 게 보통 대다수죠. 네. 근데 이제 막 점프 스매시나 이제 기본적으로 좀 나왔거든요. 이제 선수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거의 이렇게 더 열리고 이 광배가 아래로 더 잡아 당겨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팔도 당겨지면 당겨질수록 뒤쪽 보여줘요. 등을 보여줘요. 일반 우리가 스매시는 보통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서 그냥 스매시 회전이 들어가요. 그렇지. 그렇죠.
근데 우리가 체조분들이나 코치님들 보면은 등에 근육을 굉장히 잘 잡아요. 가슴이 활짝 열리면서 광배가 아래로 끝까지 잡아당겨요. 이렇게? 그렇죠. 유연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거기를 당길 수 있는 근육이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배는 당기는 운동들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우리 암풀다운이라는 운동 한번 해볼게요. 다리는 조금 모아주시고요. 네. 아, 고관절 쭉 뒤로 접어서 무릎 살짝 구부려 주실게요. 그렇죠. 자, 요 자세를 만들어, 엉덩이를 살짝 뺀 요 자세를 만들어 주신 상태에서 허벅지 힘주고 버틸게요. 자, 그리고 팔은 살짝 90자 감아주세요. 자, 여기서 90도, 고개 살짝 숙이고 90도 정도만 올라갔다가 여기서 그대로 명치 들어놓고, 명치 들어놓고 등쪽 들어놔요. 그렇지, 엉덩이 살짝 들고, 명치 살짝 들고. 자, 이 상태에서 이 어깨 관절만으로 회전이 들어가서 딱 여기까지만 도착을 한번 해볼게요. 90도까지만. 그렇죠. 요 정도까지만 도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천천히 풀었다가, 그렇죠. 이 등 운동이지만 등을 오히려 강제로 쪼여버리면 안 돼요. 그냥 눌러서 몸 쪽으로 당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요 정도만. 그렇죠. 다시 한번 쭉 누를게요. 그렇죠. 그렇죠. 그 정도만. 다시 한번 천천히 여기까지 풀게요. 자세 쭉. 그렇죠. 더 많은, 더 난이도가 높은 동작도 많지만 우리가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은 사실 이 정도만 해도 부상 방지도 되고 기본적으로 근육도 많이 강화가 됩니다. 이 정도만 하셔도 괜찮아요. 일단은 실상에 제일 많이 흔히 볼 수 있는 이제 래플다운이라는 이건, 맞아요. 운동. 래플다운. 그렇죠. 되게 유명한 운동이잖아요. 그렇죠. 이 운동도 기본적으로 전완근과 이두 그리고 등 광배근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운동이고 많이 해주실수록 조금 더 광배나 이런 유연성이나 이런 것도 많이 좋아집니다. 일단 상체 같은 경우는 이 정도에서 어느 정도 운동은 마칠 수 있어요. 아, 그럼 상체 정리 한번 해보면은 첫 번째 손목 운동. 그렇죠. 전완근 운동. 네, 전완근 운동. 다음에 두 번째가 어깨 운동. 회전근개 운동.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등 운동. 그렇죠. 이렇게 세 가지. 그렇죠. 해봤습니다. 이제 어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동작들로만 오늘 가져온 거기 때문에 좋아요. 누구든지 할 수 있고 허리가 아프신 분들도 하실 수 있고 오히려 허리가 아프신 분들 같은 거나 혹은 정말 많이 몸이 아프다, 무릎이 너무 아프고 허리가 너무 아프다 이러신 분은 사실 운동을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아프시다면 그때는 병원을 먼저 가신 다음에 주치의 판단에 맞춰서 운동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렇답니다. 자, 이제 하체 운동. 하체 운동.